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작사, 안무 창작에 예능까지 섭렵한 완성형 올라운더이지만 컴백할 때마다 또 한 번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실력파 뮤지션, 차세대 퍼포먼스 퀸, 깃털 채연. 예, 채연 씨와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유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트로 돌아온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돈트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만나고, 그렇죠. 네. 돈트로 이렇게 만나서 326세에 다시 뵙습니다. 네. 네네. 이 세계관, 너무 재밌는 세계관이잖아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네. 네. 인사동 술지를 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손님들과 함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앨범이 또 나오기 전에는 인사동 네. 술지를 통해서 예능하는 네. 예, 또 진행하는 우리 채연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느 사이에 또 그렇게 앨범 준비를 했대요? 그 사이사이에. 근데 충분했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막 작사에도 네. 신경 쓰고 작곡에도 신경 쓰고 안무에도 다 본인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네.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굉장히 즐겁게 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애정이 더 가는 앨범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정말 이 노래를 내가 살리겠다. 이 노래를 진짜 확실히 각인시켜야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안무에도 참여하고 싶고 작사에도 네. 참여하고 싶고 네. 약간 욕심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좀 참여해서 여러분 이 앨범이 또 예전과는 또 많이 다른 컬러로 예 컴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왜 춤출 때 채연 씨가 나는 머리카락이 있다. 정말 남자 댄서들과 파워를 막 같이 겨누면서 나에게는 머리카락이 있다.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춤을 췄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무대를 내일 모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저만의 또 퍼포먼스를 또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은데요. 그럼요. 항상 우리가 제일 네. 기대하죠. 퍼포먼스 퀸인데. 사실 저는 날씨가 여름이라서 네. 노래 자체는 조금 덥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고 있는데 사실 퍼포먼스를 같이 봤을 때 네.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시원하다. 라는 네. 그런 걸 이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무가 시원하다. 네, 일단 네. 키워드는 시원하다. 네, 시원시원한 네. 춤성과 그리고 가사를 이제 유심히 좀 들어보시면 네. 전화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 그런 심리를 아주 잘 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또 안무로도 너무 잘 표현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좀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런 밀고 당기는 네. 이런 예, 안무 여러분 심리 이런 거 좀 많이 봐주시고 지금 여름 완전 끈 원피스를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어떻게 무대 의상 이번에 여름 네. 의상으로 가나요? 아, 네. 좀 시원시원하게 팔 잘 네. 이게 좀 노출 잘, 네, 잘 드러나는 네. 그런 옷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원한 예, 안무가 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채연 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대 요즘에 또 사랑받고 있는 솔로 가수 누가 있는지. 이제 권은비 씨가 또 그죠. 그래서 요즘에 권은비 씨 계속 또 활동하고 있고 예전에는 또 어떤 솔로 가수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 드릴 거예요.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밥심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예, 대식가 고품격 발라더 테이
추억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태희 같은 베개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근데 대식가 진짜 많이 먹고 에너지를 또 그렇게 쏟아주는 동생 채령 씨는 초식자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초식자로, 그죠? 더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유명하지. 우리 같이 유명하잖아요. 초식자로. 그래서 저도 사실 프링글탱을 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과자를 이렇게 털어먹는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채령 씨는 어때요? 저요? 예. 저는 초식자가 아니에요. 아, 그럼 과자 털어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죠. 저는 너무 가능해요. 아, 너무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동생하고 어렸을 때 먹는 걸로 싸울 일은 없었겠어요? 어때요? 아, 동생이 근데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항상 근데 또 혼자 먹기는 좀 싫고 막 그래서 동생 방문을 맨날 열어서 진짜 같이 먹자 왜 그래요? 맨날 그래가지고 동생이 조금 버럭하지. 네. 그럼 짜증낸 적이 그렇죠. 많아요. 아, 근데 밤에 먹고 싶은 음식 저한테 한 두 개만 추천해주고 가세요. 뭐 있어요? 그때는 그 연습생 때 그렇게 짜파게 짜파땡땡 짜장라면 저도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막 두 봉지씩 끓여서 먹었었거든요. 대식자네. 오, 중식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두 개면은 대식자인데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동생이 엄청 요즘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음악 방송 시작하니까 좀 많이 못 먹지만 이제 앨범 작업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저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맛있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오리고기. 오리고기에 백김치. 그 요즘 그 뭐지 파는 곳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도시락으로도 나왔더라고요. 1인 도시락. 그거는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신김치하고 오리고기를 먹는데 신김치 아니고 백김치와 오리고기 조합을 추천한다는 거죠. 네. 네, 오리고기가 몸에 굉장히 좋대요. 네. 예, 그래서 추천하는 분 많이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도 좀 챙기시고 이번에 보양식 드실 분들께는 오리고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먹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여름을 지켜추 더위를 물리쳐줄 귀여운 히어로로 돌아온 추가 요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로베리 러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름을 지켜줄 우리 추 씨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 씨가 활동하면서 밥그릇을 누가 이제 뺏어갈까봐 들고 먹는다. 그 기억나죠? 채연 씨도 나도 들고 먹는다. 혹시 뭐 이렇게 가수가 되고 나서 새로 생긴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 있어요? 가수가 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진짜 무슨 일이 없어도 진짜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그 약간 스트레칭을 하고 계속 막 목을 돌리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팔목을 돌리거나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직 그렇게 막 찌뿌둥하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계속 손목을 돌리고 발목도 돌리고 손을 이렇게 계속 주무르고 늘려줘야 돼요. 아마도 365 세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삭신이네. 삭신이란 표현이 어울릴 또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추 씨가 한강 고양이 챌린지 꽁꽁 얼어붙은 천만 뷰가 넘었대요. 봤어요. 천만 뷰 넘을만 하더라고요. 그죠? 대박이죠, 진짜. 근데 사실은 우리 채연 씨도 영상 뭐 뛰었다 하면 항상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잖아요. 뭐 또 춤하면 또 채연 씨잖아요. 많은 영상에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권은비 씨 사무태지 그 영상 아니 그거 연습 오래 걸렸어요?
아니 그 제가 이번에 같이 돈트 네. 하고 있는 댄서분 중에서 네. 언니 사보타지 네. 댄서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금방 네 했어요? 배웠어요. 배우니까 또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습득력이 엄청 빠르잖아요. 오, 사보타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영상이 올라갔으면 네. 권은비 씨도 사실 이번에 챌린지라든지 이런 거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같이 촬영한 건 없어요? 아 언니랑 저랑 이제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언니는 원래 진짜 바빴고 네. 근데 제가 동시에 바쁜 건 또 네. 진짜 처음 이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네, 네. 진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언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라도 찍어야겠다. 아 그렇게 해서 해준 거야? 네. 야 그러니까 그 대단한 성의죠. 그래서 언니도 나도 혼자 찍어볼게 하고 영상 보내줘라고 해서 영상은 보냈는데 네. 언니 그 혹시 난이도가 네. 이렇게 하드 버전이 있고 노멀 버전이 있는데 언니 너무 어려우면은 괜찮아요. 안 찍어주셔도 괜찮아요라고. 말한 상태긴 해요. 그러면 네. 버전 두 가지를 보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채연 씨 생각에 어떤 버전이 올 거, 네. 영상이 뜰 것 같아요? 언니요? 네. 아, 근데 언니 너무 바빠가지고. 요새 너무 바빠서 네. 투어스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는 이지 버전을 올려줬더라고요. 왜냐면 상반신 버전이 있어요. 투어스. 네, 네, 예, 네. 그 NS. 아. 예, 내가 있으면. 예. 네. 그거는 이제 상반신 위주로 이렇게 보는 뮤지가 챌린지를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친구들 네. 영상도 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춤 네. 엄청 난이도 어렵죠. 어때요? 제가 보기에만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던데요. 막 손도 복잡하고 네. 막 예, 네. 하체도 복잡하고. 근데 저한테는 네, 괜찮아요? 상반신 영상이 아니라 그냥 춤추는 걸 보내준 걸 보면 네. 그냥 원래 추던 그렇죠. 버전을 보내준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거 연습했어요? 해야 돼요. 음악 방송에서 투어스는 네. 100% 만납니다. 아. 예, 왜냐면 투어스 지금 한 2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채연 씨하고 100% 만나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연습 많이 하셔서 네. 그게 굉장히 그 예 네. 하고 가겠습니다. 예, 유산소 운동 같은 개념의 춤이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연 씨 연습해서 나중에 그거 보고 네. 싶어요. 너무 상큼하잖아요. 아, 웬만해서는 하고 가려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이제 너무 바쁘고 네. 그리고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제 네. 리허설도 가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거기 벽에서 이제는 줄을 선대요. 맞아요. 시간이 네. 없어. 빨리 촬영하고 빠져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네.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어스 것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또 권은비 씨. 네. 권은비 씨가 라디오 DJ하면서 음악방송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바쁜데 코피 날 수도 있어요. 권은비 씨 스케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예. 언니 행사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데일리로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예. 돈트 챌린지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권은비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22 공개합니다. 자, 그 시절 댄스 신고식 퍼포먼스 퀸 채연 씨가 이 춤의 안무를 기억하고 있네요. 자, 추억의 솔로 가수 622 채연입니다. 자, 6위가 채연이라고 하니까 아니 왜 추억의 가수지? 요즘 가수 아닌가? 여러분 큰채 작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채연 씨가 있고 그죠? 네. 큰채도 여기 작은 이채연 씨 함께하고 있고 그 배텐에 녹음은 미리 하셨고 본방송이 이제 오늘 나갈 거예요. 네. 예, 어떻게 채연 씨하고 함께한 네. 예, 방송 어땠습니까? 진짜 어쩌면은 제가 채연 언니를 보고 네. 정말 꿈을 꿨다고 했을 정도로 예. 너무너무 좋아했던 존경했던 선배님이고 그리고 이름이 같아서인지 예. 더 유독 더 좋아했던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댄스 퀸 거기도 네. 난리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온 국민이 따라췄잖아요. 그 춤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예. 춤을 예. 그렇게 따라추면서 초등학생 때 네. 예. 막 흔들려 자꾸 흔들려 나 이 안무 생각나 네. 완전 네. 생각나요. 너무 이제 언니가 나온 예능도 막 다 챙겨보면서 네. 컸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영광이었어요. 실제로 만났을 네. 첫 느낌이 네. 어땠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네. 내가 언니랑 같이
이 라디오 방송을 나간다니? 그죠. 네. 네, 맞아. 너무 예. 영광이었어요. 맞아. 채연 씨 너무 거기도 예능도 너무 잘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너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올라운더니까. 네. 예. 자, 오늘 방송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예, 많이 많이 예,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전화하지 마. 아니, 전화해. 사랑해서 믿고 미워서 더 사랑하게 되는 이중적인 마음을 이채연만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재탄생시킨 노래 Don't 컴백한 올라운더 퍼포머 이채연이 요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유후. 자, 미리 보기 예, 약간씩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곡 Don't 가사 굉장히 잘 들립니다. 네. 예, 어떻게 노래 가이드 딱 듣자마자 안무가 떠올랐어요? 아니면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까? 안무에 대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정말 직설적으로 좀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예.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선택은 1차원적으로 조금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보자.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안무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네. 예. 어떻게 풀었는지. 맞아요. 예. 전화하면. 죽어. 그렇죠. 죽어라는 걸 네. 여러분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니 전화해줘. 전화해줘. 네. 예. 요런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챌린지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은 그러면 분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뮤직비디오를 멀리서 촬영하셨더라고요. LA까지. 네. 아니, 인사동 술지 하면서 언제 LA 다녀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인사동 술지를 네. 일주일에 두 번 찍고 아하. 이제 LA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그 사이에 그 네. 인사동 술지 하면서 안무 다 외워서 그죠? 그 촬영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즐겁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아니, 올드카와 함께 네. 계속해서 올드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그걸 직접 운전했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와 이거를 어떻게 운전하지? 막 했는데 오토매틱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스틱이죠. 이렇게 네, 이거를 막 이렇게 또 올리고 네, 내리고 네, 막 네.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운전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기계치는 아니어서 네. 그런지 금방 또 적응했어요. 네, 능숙하게 또 하더라고요. 역시 네. 역시 기털 채연 역시. 아니, 그래서 올드카 또 나오고 뭐 건물 옥상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장소 해변 네. 여러 스팟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어디가 가장 네. 좋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옥상 위에서 춤췄을 때가 힙하고 가장 힙하고 예. LA 같았어요. LA 같았어요. 예. 로잘린 안무가와 함께 네. 이렇게 투샷으로 걸리면서 이렇게 카펫 바닥에서 네. 그 부분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저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네. 언니랑 같이 찍었다고 알아차리셨을지 저는 처음에 궁금해요. 봤을 때는 사실 채연 씨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제가 두 명인 네,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편집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건 맞아요. 왜냐면 네. 처음엔 당연히 채연 씨가 두 명으로 봤는데 잘린 언니라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약간 그 착각이 처음엔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촬영을 한 거죠. 맞아요. 그 앨범 자체가 내 안의 자아와 그리고 또 다른 자아가 좀 갈등하고 네.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은 앨범이라서 예. 그거를 뮤직비디오에 살짝 표현했달까? 맞아요. 완전 속아 넘어갔어요. 예, 성공. 네, 성공.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막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죠? 막 스텝업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스텝업. 옛날 그 감성. 그때 네. 그 감성. 예, 그걸 그렇게 본인이 표현을 했는데. 그럼 그런 칭찬 들을 때 네. 제일 행복하겠네요. 그 약간 그 배경이랑 예. 2000년대 네. 예. 그리고 약간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런 무드 때문에 그렇게 봐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라서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사실은 채연 씨밖에 안 보입니다. 예, 뭐 제 뮤직비디오가 유독
퍼포먼스 맞아요. 위주긴 해요. 네네네. 퍼포먼스라서 너무 그 스텝업 영화에 춤이 잘 보이듯이 지금도 이채연 딱 그 너무 상징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예. 제일 좀 힘들었던 거 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아 이거 좀 여러 번 촬영을 했다던가 아, 고생했던 뭐. 저는 근데 사실 지금 기억이 미화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다 좋았어요. 아 저는 피곤도 잘 못 느꼈고 네.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그냥 촬영 내내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막 춤추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티저 그것도 사막에서 춤춰보니까 어때요? 그때 네. 바람이 네. 미친듯이 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근데 이 모래바람이 그렇게 불 거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네. 모래바람 때문에 제가 막 휘청일 정도였거든요. 네, 세니까. 네. 머리카락도 막 그 얼굴 막 네, 네. 뒤엎이고 그리고 막 입에 모래 막 들어가고 네. 막 그랬는데도 근데 막 아, 그 전체 풀로 찍었을 때 너무 제가 약간 밀림의 왕처럼 막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근데 되게 멋있게 나온다. 멋있다. 그걸 위해서라면 아 내가 휘청이지 않고 네.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것만 나오면은 이거 편집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왔으나 네. 그래도 그 열정이 있으니까 즐겁게 작업을 하셨네요. 네. 예, 여러분 뭐 이런 장면들 뮤직비디오 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썸머 히트라는 예. 그 곡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가창력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감미로운 미성의 주인공 김종국 추억의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돈트로 컴백한 채연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이채연 러브게임 혹은 이채연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나고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좀 전에 김종국 사랑스러워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짐종국으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예, 네. 너튜브 예, 정말 오랫동안 예, 많은 또 아이돌들이 예, 좋아합니다. 짐종국. 예. 맞아요. 우리 채연 씨도 예능 네. 골대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각종 예능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감사합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체력이 또 좋아야 되고 축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걱정되는 거 없었어요? 아무래도 부상이 제일 걱정이 됐긴 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네, 안 다치고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장점은 또 네. 체력이 늘어가지고 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춤출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골대녀 네. 촬영한 것이요? 네. 오. 그래서 저는 나 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진짜 이게 체력이 진짜 많이 딸리는구나. 네. 네. 막 이걸 세상 이렇게 막 좀 체감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이게 체력은 늘리면 되는구나를 골대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직 젊어요. 젊다. 네, 젊으니까 또 체력이 올라오는군요. 네. 네. 특별히 뭐 챙겨 먹거나 하는 거 있어요? 뭐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아니 골대녀 네. 시작하고 나서 이제 네. 탑걸 언니들이 네. 아니 그렇게 아르기닌이랑 절분이랑 이거를 챙겨 하나하나씩 챙겨주고 프로틴 막 이렇게 예. 챙겨주니까 네.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기 전에 너무 빵빵 그래요. 너무 네, 탄탄해져서 네. 그러니까 아르기닌이나 뭐 이런 영양제도 도움이 되고 또 뛰는 것도 체력에 네.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무 건강해요. 네. 네, 너무 여러분 예, 골대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등번호 예 270 270 270 네, 네 이거
이채연이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칠령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칠령 네,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축구 예, 또 얼만큼 또 활약을 해줄지 우리 이채연 씨의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김종국 하면 또 절약왕으로 유명하잖아요. 물티슈도 막 다시 빨아서 쓰는 채연 씨도 재테크를 부모님이 보통 해줄 나이긴 한데 네. 본인이 또 예전부터 하고 있어서 네. 요즘에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뭔가 특별히 제가 막 신경 써서 한다기보다는 네. 네. 엄마께서 이제 엄마의 철칙이 너희 돈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라. 네. 너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배워서 해라. 약간 이렇게 하셨던 건데 네. 이게 너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기사도 나고 막 예.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런지 부담이에요. 저는 네, 네 너무 이제 어딜 가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부담 약간 좀 그렇죠. 네, 더 많이 뭐 똑똑해야 될 것 같고 더 야무져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냥 뭐 통장에 다 넣어놓고 있고. 네. 예, 또 정기금도 맞아요. 하면 되고 주식은 해요? 했다가 뺐어요. 했다 뺐어요. 잘하셨어요. 얘기 요즘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신경을 못 쓰고 아니 내 소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먹는 거예요? 아니면 의상?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네. 먹는 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군요. 네. 차곡차곡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얘 또 그 목돈이 모아져야 또 투자도 가능하니까 네. 잘 모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여름밤 산책하다가 냅다 고백하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 솔로 가수 삼들이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산들 취기를 빌려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인사동 술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첫 게스트가 네. 산들 네네. 씨였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게스트들이 나와줬는데 네.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이제 또 마무리 됐으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인사동 술지 나와주신 게스트분들 덕분에 네. 또 이렇게 인사동 술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첫 호스트로서 네. 네,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했는데 처음에 좀 네. 부담이었죠? 혼자서 네. 그걸 다 끌고 가려니까 아무래도 말도 잘 못하고 진행도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네. 어려웠었는데 게스트분들 덕분에 이렇게 천천히 좀 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처음에는 좀 게스트분들한테 좀 의지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더 뭔가 많은 걸 이제 앞으로의 도전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예능에서 우리 이채연 씨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처음에 보면서 단독으로 혼자 이걸 끌고 가기는 부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네. 예, 인사동 수치가 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또 봐주시고요. 비욘드이프하고 같은 식구여가지고 산들 씨도 그렇고 공찬 씨도 그렇고 그 공찬 씨가 허영지 씨하고 네네네. 한 1년 정도 가까이 우리 게스트 코너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LOV 허영지 씨 솔로곡과 우리 네. 채연 씨의 Let's Dance가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시기에 나왔는데 두 개 중에 채연 씨의 Let's Dance를 먼저 예, 가지고 왔더라고요. 추천곡으로. 그래서 역시 같은 회사라서 또 많이 챙겨주는구나. 회사 사람 먼저 챙겨야죠. 이렇게 해서 허영지 씨가 예. 네, 그 영상 봤어요. 그렇죠. 허영지 씨 많이 섭섭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챙겨주는 네. 선배들이 있어서 많이 네.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그 WM에서 약간 막내 아티스트라서 네. 예. 뭔가 더 선배님들이 더 부둥부둥 해주시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장녀거든요. 그렇죠. 장녀죠. 그래서 항상 네. 어딜 가나 장녀고 첫째고 막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뭔가 막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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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약간 행복해요. 네. 그래 맞아. 마지보다는 막내가 좀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막내 좋더라고. 어. 그래요. 예 사랑해준 회사 가족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이어갑니다. 내 마음속 넘버원 우리들의 온리원의 아시아의 별 영원한 별입니다. 보아 추억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차가운 정적 우릴 얼게 만들어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보아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너와 나 언젠가 감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 나오는 곡마다 히트치는 히트 제조기 크러쉬가 요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고생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피처링 태연이고요. 잊어버리지 마 크러쉬입니다. 크러쉬는 혼자 사는 예능에 나와서 반려견 두유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두유를 생각하면서 쓴 음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리 채소 네. 예, 근황 좀 알려주세요. 체리 채소 눈물 네. 난다고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난다며 예.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털을 깎아가지고 네. 아, 민둥민둥하게 네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반려견은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네. 있지만 또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궁뎅이를 붙이고 이렇게 네. 앉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제일 포근하고 그냥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안정이 네.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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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체리 채소 안부를 물어보게 되네요. 그죠? 네. 예. 크러쉬가 멍때리기 대회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머. 채은 씨는 쉬는 날, 제 시간 진짜 네. 많은 날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좋아요? 요즘 소연이라는 친구랑 이름이 같다. 박소연 아니죠. 트리플S 아니죠. 네. 김소연이라는 김소연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소연이라는 친구랑 네네. 전시회도 보러 가고 이제 영화 약속도 해놨고 예. 이제 맛있는 밥 또 먹고 같이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처음에 좀 네. 가까워지게 됐어요? 저는 아는 지인이 불러서 갔는데 네. 그 자리에 이제 김소연 씨 있었어요? 네 소연이랑 소연이 회사분들이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소연이가 이제 살짝 이제 취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취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용기가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아해요. 막 저 너무 막 잘 챙겨봤어요. 이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줬네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팬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네, 첫날부터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친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뭐 이제 방송도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두 분의 우정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뭐 느낌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또 김소연 씨 하는 드라마에 네. 채연 씨가 OST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주세요. 연락 주세요. 예 작품 많이 하니까 네. 예. 아니면 나중에 채연 씨가 근데 항상 댄스곡이 이제 큰 사랑을 받으니까 나중에 뮤직비디오에도 예를 들면 네. 약간 서정적인 음악에는 김소연 씨가 네. 연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좋죠. 너무 예. 좋죠. 나중에 두 분의 콜라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10년 후가 되더라도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Bad Boy가 노래가 나갔고요. 네, 우리 채연 씨 목소리고 춤도 예, 이 포인트 안무를 우리 채연 씨가 예, 추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깊은 호흡법을 알려준 예,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솔로 가수 비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레이니즘. 네, 지금 몇 년 만에 들어도 이 포인트 안무가 생각날 만큼 이 주먹을 쥐면서 네. 너무 멋있었죠. 근데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렇게 몇 년 만에 들어도 소름이 돋고 맞아. 너무 보컬과 이 완벽한 네. 댄스와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죠. 네. 예. 아우라가 있고 맞아요. 저도 이런 솔로 가수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네. 9년 만에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습니다. B씨가. 네네. 난리가 났어요. 네. 또 그 영상 죽지 않았어. 9년 만에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시 다 그 옛날의 네. 모습을 살려서 그러니까요. 컴백을 했습니다. 대학 축제 하신 것도 봤어요. 그쵸 그쵸. 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채연 씨도 그래서 첫 단독 팬미팅을 했잖아요. 네네. 채연 씨 어땠습니까?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네. 첫 단독 팬미팅. 일단은 제 곡으로 그쵸. 일단 채워서 예. 했다는 게 예. 너무 믿기지 않았고 예. 그리고 팬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뭐 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 곡을 했다는 게 그냥 가장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나 이거 2배속은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너무 예 2배속? 예 2배속. 근데 생각보다 노크가 예. 춤이 어렵지 않아요. 예? 어우 진짜 예전에 그거에서 네. 몇 배속 몇 배속으로 춤 느리게 막 알려주고 네. 그랬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뭐가 어렵지 않아. 느린 걸 봐도 어렵던데요. 아 요즘은 진짜 더 빠른 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노크는 네. 빠른 춤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네. 요즘에 비하면 네. 네. 그 라이즈 분들 사이렌 네. 봤죠? 아시죠? 네, 네 사이렌. 그 사이렌 2배속 보셨어요? 아, 봤어요 2배속. 거의 그거는 네. 말이 안 돼. 미쳤어. 그거에 비하면은 아 노크는 그냥 네. 구멍가게예요. 사이렌의 2배속에 네. 비하면 네. 네. 아니 근데 왜 점점 춤이 이렇게 빨라질까요? 그러니까요. 왜 점점 이번에 돈트도 네. 네. 엄청 약간 그 현란하고 네.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가 트렌드예요? 눈을 좀 사로잡아서 그런 것 같기도 그게 합니다. 이제 안무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네. 야 진짜 점점 야. 어려워집니다. 점점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행복했던 건 팬들하고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어서 제일 행복했어요. 네.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첫 솔로 가수하고 첫 팬미팅이다 보니까 예.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대면으로 이제 예. 제 곡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예. 이제 안 보여드렸던 수록곡 안무까지 뭔가 보여드릴 예.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생일이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도 직접 이렇게 뭔가 받고 싶었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냥 특별한 순간이었죠. 생일 축하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볼 수 있고 축하받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겠죠. 예. 앞으로도 자주자주 팬미팅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회사 관계자분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애절하게 노래하는 이별 장인, 장마 시즌에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는 비의 여신 헤이즈가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는 본인 노래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채연 씨 드리밍이라는 곡이 네. 채연 씨가 작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렸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처음에 쓰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노래는 사실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쓰게 됐는데 그럼 멜로디가 먼저 네. 왔어요? 네, 멜로디랑 이제 가이드가 먼저 예. 왔고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랬군요. 1절, 2절 후렴만 빼고. 네네네네.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쓸 때 금방 쑥쑥쑥 써졌어요? 아니면 고민 많이 하면서 수정 많이 했어요? 팬분들을 생각하니까 사실 정말 금방 쓴 네, 노래예요. 예. 네. 그럼 뭐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었네요. 이 곡 역시도. 되게 그래서 그런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곡을 들을 체리 씨 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 이런 거 신경 썼다. 또 관전 포인트 이거다. 정말 빨리 들려주고 싶었을 만큼 내가 정말 신경 쓰고 체리 씨를 생각하는 마음을 너무 듬뿍 담아서 쓴 곡이니까 자기 전에 한번 듣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너무 좋죠. 이렇게 어때요? 녹음실에서 듣는 거랑 지금 듣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낮에 들으면 좀 그래요? 네, 낮에 들으면 좀 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어디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그리고 또 차가 막 막히고 있을 때 이럴 때도 이 곡 들으면 진짜 좋아요. 아, 막힐 땐 들으지 마세요. 왜요? 듣지 마세요. 네. 왜요? 막힐 땐 진짜 그 졸음껌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들으세요. 아니야, 채연 씨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너무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이번 앨범 수록곡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Hey, you go girl.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분의 이름이 곧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솔로 가수 이효리, 추억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이 춤도 완전 기억나죠? 네. 너무 유명한, 네.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이효리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2위 만나볼게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역솔남, 역대급 솔로 남자 가수 태민이 요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태민 크리미널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채연 씨의 그 안무가 생각나는 막 프랙티스 그 영상도 있었고 이거 예. 멋있었잖아요. 커버했을 때. 아, 네, 기억나죠? 제가 연말 무대에서 네. 커버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끈이 그죠? 근데 이거 던지는 게 진짜 멋있었어요. 엄청 멋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돌렸을 때 잘 풀려가지고 입에 물고 그다음에 그쵸? 던져야 되는데 아, 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입에 물리지도 않았고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던졌는데 근데 그 순발력 근데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연습 때는 잘 풀렸어요? 네. 항상? 항상 잘 풀렸어요. 아,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게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상상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무조건 풀리겠다 했죠. 그러니까 연습 때는 항상 됐다는 거죠? 네네. 아, 근데 참 그게 또 방송 딱 들어가면 또 그게 안 풀리니. 그러니까요. 네. 리허설 때도 됐는데. 리허설 때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아쉽죠. 아, 근데 멋있었어요. 그런 이제 끈을 무는 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아, 끈 무는 게 내가 안 어울려서 아마 그렇게 지금 풀렸나? 네, 풀렸나? 안 풀렸나? 예, 약간 예,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또 큰 그림이죠. 왜냐면 이렇게 던지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상 지금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남자, 예, 이런 춤이 정말 이천 씨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예. 태민 씨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귀신처럼 보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채연 씨는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어떻게 보이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저는 춤을 출 때 어디 저 세상에 잠깐 갔다 온다라는 말을 사실
다른 선생님은 아, 네 들었었어요. 저세상 텐션으로 네, 네, 저세상 네, 다녀오는 네, 네 갔다 온다라는 네. 말을 들었었는데 저도 무대에서는 진짜 얘는 미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네, 네. 무대에 미친 그녀 네. 깃털체연 뭐 이런 거 예,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가 내 품에 들어오게 입맛과 이 미소와 이 눈빛과 이 손길로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할래. 가요계의 영원한 디바 독보적인 솔로 가수 엄정화 추억의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음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더 생각할 줄 아는 가수이자 프로듀서 아이유가 요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셀러브리티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채연 씨 오랜만에 럭게임 네. 함께 한 거의 한 1년 만에 왔는데 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진짜 컴백을 이제 하는구나 실감을 이제 점점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직 근데 조금 덜 됐어요. 아 네. 그래요? 아, 조금 덜 됐고 네. 근데 이제 돈트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건데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제 활동 잘 마무리 끝까지 저 스스로도 네.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돈트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네. 항상 잘 돼요. 네. 그 돈트 뭐 이렇게 항상 이런 짤막한 제목으로 임팩트 있게 활동을 하니까 골대녀 하면서도 부상 조심하시고 네. 예 음악 방송이 지금 2주 정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무대 많이 봐주시고 좋은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예 체리 씨 사랑해요 귀엽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체리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